자, 이제 3월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저한테 저 방동진인데요. 방동진 선생님 고민 있어요라고 하면서 3월 합평 이후에 밀착 상담소를 통해서 정말로 상담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3월 합평에 대한 겉도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 3월 합평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지. 어떤 삶을 돌아봤냐면, 선생님, 저 정말로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세요, 빨리 여기 앉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개판이 됐습니다. 이 말이지, 한마디 말하면. 나도 그랬다, 손 들어봐. 뭘, 손, 왜손 들어? 너그 정도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개판됐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작년 11월보다 못 봤거나, 정말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개판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1대1, 학습 계획도 다 짜드렸는데, 저희 시장님이랑 같이 짜드렸는데, 그런 학생을 통해서 뭘할수 있었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잘못 짜요. 간단하게 초점을 맞춰드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보세요.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이래요. 자,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 아직 개념 강좌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커요, 지금. 이제 불안한 거지. 3월이 딱 됐는데, 이제 3월 말이잖아, 솔직히. 고3들은 뭐냐면, 중간고사예요.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수생들 중에서. 재수생인가요? 하여튼,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3월에 뭐 하고 있었어? 인강을 들었긴 들어야 되는데, 개념 강좌도 안 끝났어. 재수생이요? 작년 3월에 개념 강좌 다 끝났어? 안 끝났잖아. 개념도 안돼 있어. 3월 시험은 봤어. 트로트 강은 언제 해야 될까? 이 생각했어, 안 했어, 작년에? 안 했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아무튼 뭐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지, 솔직히 말해봐. 아니요, 계획을 계획은 짜놨어. 계획대로 됐어요? 네, 몇 과목은 되고 몇 과목 안 되고, 국어는 됐어요, 안 됐어요? 국어 안 됐어요? 내가 되게 만들어줄게, 일로 와. 자, 보세요. 일로 나와 보실래요,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 같이 해볼까요? 얼굴이 빠개져요. 수능특강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거야. 야, 다른 수험생보다 출발이 늦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저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3과 이 N수생이 정확하게 수능특강에 대한 출발점이 달라져야 돼요. 자, 보세요. 물론, 현강과 인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인트 자체가. 지금 여러분은 제한테 현강을 듣고 있고, 지금 우리 수능특강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N수와 고3은 정확하게 다르는 게, 고3은 내신이 뭐야? 수특이에요. 물론 어떤 학교는 뭐, 내신을 수특 안 하는 이상한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내신이 수특입니다. 그러므로, 얘네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곧바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개념이 안 잡혔는데 수특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는 있어, 수특을. 그렇죠? 그러면 개념을 딱 끝낸 다음에 수특을 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곧바로 시작해라. 왜냐면 내신 대비도 필요하니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N수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봐봐. 고3보다 N수생의 시간이 많아 안 많아? 당연히 많지. 너 솔직히 작년보다 시간 많지, 공부할 시간. 공부를 해야지 시간이 많은 거야.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3은 하루에 아무리 공부 자기 시간을 갖더라도 6시간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N수생은 뭐야? 내가 짜는 거잖아, 솔직히. 물론 재정반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독학재수든, 뭐 단과를 다니든, 자기가 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신 수특이 아니, 수특과 함께, 플러스 뭐야? 개념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강의가 먼저예요. 표정이 왜 그래? 아, 선생님, 지금 제가 선생님의 현강으로 수특을 듣고 있는데 전 개념 강의 안 듣고 수특 듣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특히, 문법, 문학, 독서, 이세 개의 개념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너무 길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듣기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 그럼 여기 중에서 꼭 들어야 되는 개념 강의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문학은 뒤에 압축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수특하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셔도 돼요. 근데 문법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개념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 독서도 자기의 원리가 없다면 자기의 읽기 방식이 없다면 들으셔야죠. 근데 읽기 방식이 있다? 그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건 선택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문법은 무조건 들으세요. 왜냐하면 개념은 무조건 끝내놔야 돼요. 알았죠?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수생들도 있어. 맞잖아. 반수생들 언제? 그럼 반수생들은 되게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반수생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반수생들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알았죠? 학교 생활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저는 반수할 바엔 차라리 뭐냐면 학교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읽음 뭘까요? 기출 이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말해요. 선생님 몇 개념 공부해야 돼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몇 해독 해야 돼요? 오답노트는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기출분석. 나한테 이렇게 기출분석이란 말이 딱 하면 장수생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꼭 이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니? 아, 또 기출분석 해야 돼요? 답이 기억나는데요? 솔직히 답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답 기억나? 안 나지. 왜냐면 기출분석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치? 작년에 별로 안 해봤지?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 기출분석 조금 했어요? 누가 조금 하래.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하면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매, 뭐 응, 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더텅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파더텅. 그렇지? 자이 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 딱 봤을 때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답이 기억납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답이 기억납니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실전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기출이 바라보니까 기출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공부할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 분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문제점. 나는 어떻게 이 해결책을 잡을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 그 나와 있는 그 기출분석한 거 갖고 왔는데요. 이거 카페에도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인강학생들 한번 보시면요. 어휴 열심히 했네. 얘가 수능에서 100점 안 맞으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겠죠. 자 보시면 예,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지문 이거 이제 기출분석한 건데 읽어주세요. 아니, 이상한 건 안 읽을게요. 자, 과학 지문에 뭐뭇에 위치한다에 나올 때마다 주 내용 이해에 신경 쓰지 않고 위치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기술 과학에 뭐뭇에 위치하는 A는 뭐뭇 기능을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기능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위치를 나중에 못 찾을까봐 메모도 위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다. 과학에서 동맥과 같은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과정을 생각 안 하고 읽는 거야. 다시 읽어보고 과정, 과학이 나올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해결책을 써주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 보기 문제, 가나랑 나머지 기관 이름 체크만 해놨어도 보기 문제 맞출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문제 풀면서 거기다 체크만 해놓고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건지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보세요. 문법.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 서술절인 건 알지만 주주서를 찾지 못했고 자 절 파악하지 못했다. 이제 틀린 이유야. 알았지? 자 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디까지가 절인지 찾는 데 너무 어려웠다. 자 서술절 확실히 알아두기. 미리 어떤 절인지 표시해놓기. 이렇게 적은 해결책을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분석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점과 해결책을 체크하는 거야. 다시 틀리지 않고 다시 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 틀린 문제나 별표 문제도 내가 체크하러 갔어. 분명히 별표 문제 체크해서 내가 별표 친 이유 적고 거기다 해결책 어떻게 하는지 적고 해결책 모르면 어떻게 하냐. 해결책 모르면
다시 풀어봐. 그래도 모르면 내가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있잖아. 뭘 고민해. 너 왜 학원 다녀. 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혼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뭐야? 나한테 와야지. 아니면 인간학생은 Q&A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그게 공부라고. 근데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알았죠? 그게 어떻게 핵심이야. 어떻게. 알았죠? 시간 재고 이건 나중에 다 얘기고 나중에 얘기고 무조건 뭐야? 기출 분석은 문제집 해결책이야. 인간학생들 제 그 무료 강의 중에서 뭐가 있죠? 기분 만점. 기분 만점 무료 강의 있어요. 뭐 이거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 질문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던지면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 이거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면 이거 다 여기 있어요. 기분 만점에. 알았죠? 뽑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하시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기출 분석도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회도 해야 되나? 자, 2개년. 2개년 아세요? 2개년이라는 것은 올해까지 포함하는 거야. 자, 작년, 작년. 6, 9, 수능. 알았죠? 올해. 6, 9예요. 알았지? 알았죠? 몇 개야, 지금, 그럼 이렇게. 다섯 개지. 아직 올해가 안 나왔어. 그쵸? 얘네들은 뭐야? 최소한 3회도군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알았지? 왜냐면 가장 핫한 기출 문제니까. 됐죠? 그 다음, 저 봐. 5개년 다음은 어디까지? 5개년. 2개년 다음에 5개년까지 알았지? 그 나머지 2개년 말고 나머지 것들 있지? 얘네는 1회 동안만 해주셔도 관계없다고. 아셨죠? 오케이.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해봐. 5개년이면 AB까지 다 했어. A형, B형까지 다 했잖아. 일주일에 한 회도 혹시 한 개씩만. 한 기출 문제씩만. 자, 언니야. 자, 저번 주에 숙제했을 때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반에 3시간? 일주일에 딱? 문제까지 푸는 시간까지 하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 그쵸? 얼마 정도 걸려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만 투자하세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몇 시간 걸렸어요? 6시간 걸린대요. 알았죠? 근데 6시간은 하루에 6시간 기출분석에 다 하면 안 되지.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알았지? 오케이. 하루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정도는 정확하게 기출분석에다가 하셔야 되고요. 오답노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기분만점 거기다 올려놓은 것 같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카페 가시면 여기에 있는 샘플들은 다 있습니다. 넘어가고 세 번째. 이게 뭘까요? 시간이 매번 부족합니다. 요번에 3월 합평 끝나고 시간 부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그냥 얘기하면요. 애들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얘기할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지문 읽는 속도가 늦다. 이 이유. 자, 두 번째, 시간 부족한 이유. 집착을 많이 한다. 문제 하나에 많이 신경을 쓴다. 이거 알았지? 자, 시간 부족, 시간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간 부족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지문을 빨리 읽어라 이런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저 친구는 영역별 문풀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영역별 문풀 순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못하는 걸 마지막에. 알았죠? 가장 못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장 못하는 것을 마지막에 푼다. 무조건. 알았지? 뭐 못해요? 독서. 그럼 독서를 마지막에. 알았죠? 됐죠? 자, 보세요. 1번. 1번 뭐냐면요. 문풀 순서예요. 문풀 순서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A, B를 말합니다. 읽으면서 풀 문제와 다 읽고 풀 문제를 나눠서 풀어. 제발. 특히 길이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쪼개서 푸십니다. 그렇죠? 오케이. 읽으면서 풀라는 것이 A, B예요. 이거 많이 연습해봤어요.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자,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A야. 지문 길면 요번에 뭐가 나왔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진기 지문 이런 거 한 두 달락 읽은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선생님 정말 어려워요. 그럼 한 달락씩 체크해도 돼. 알았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 다음 요번에 그 수능 문제에서 음양 양음 부호화 지문 있죠? 그 지문도 마찬가지로 한 두 달락 읽은 다음에 체크하고 아니면 한 달락 읽어서 체크해도 돼. 알았지? 됐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시간 부족 해결책 선지 스킵이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니네가 연습하지 않고 계속 몸에 익히지 않잖아. 무의식적으로 탁탁탁 나와야 돼. 의식, 그러니까 의식일 의식적으로 처음엔 해야겠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이 돼야 돼. 어? 맞아. 이거 답이야 무조건. 그럼 나머지 제껴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답이 나오면 뭐한다? 나머지 선지. 선지 보지 않는다. 그쵸?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면 자, 세 번째 지금 진짜 말하고 싶은 이거야. 지문 읽기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럼 지문은 뭐 해야 돼? 천천히 읽어도 돼. 근데 이해가 돼야 돼, 지문이. 알았죠? 그리고 뭐야? 문제 풀이는 과감하게. 과감하게라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선지 딱 봤을 때 어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과감하게 제껴야 돼. 알았지? 그거 찾으려고 숨은 그림 찾기 하고 키워드 찾으려고 찾는 순간 벌써 그 문제는 끝난 거야. 알았지? 그렇게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지문 있고 선지가 1번에 4번 선지인데 4번 선지 뭐가 나와 있어. 알았지? 나한테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찾고 있다. 그럼 벌써 얘는 독해 끝난 거야. 잘못한 거야. 알았지? 곧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독해도 잘못하고 문풀도 잘못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다는 건 쪼개서 풀지 않았다는 거지. 읽으면서 풀지 않았다는 거야. 알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단락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찾아가지 못한 거야. 혹은 지문 읽기가 전혀 되지 않은 거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집착하지 않는 어디까지 집착하실 건지도 기준을 다 제시해 놔야 돼. 알았죠? 자, 시간 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요. 뭐 강의에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집착을 어디까지 할 건지도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3월이 벌써 끝났어요. 지금 그죠? 눈 딱 감고 뛰어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눈 왔잖아요. 이제 여름입니다. 금방 가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시간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고민 계속하세요. 고민은 계속하셔야 돼.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로 발전이 없어. 계속 문제점 생각하고 고민 생각하고 발전하고 고민 생각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고민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